슬라이스를 이렇게 길게 뜨세요. 13mm입니다. 13mm를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면 수분 조절이 되겠죠? 자, 0도하고 글러브가 90도 중간 45도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45도에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살짝 올리신 다음에 옆으로 빼세요. 이렇게 하면 13mm가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지만, 자, 피카의 16mm로 다시 한번 더블로 살려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고요. 자, 45도.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살짝 가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가리신 다음에 옆으로 빼주시면 뿌리가 이렇게 더블로 확실히 살아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축파트입니다. 자축파트 19mm로 수분 한번 검사하시고요. 자, 밑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19mm로 엔딩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여기서 좀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Thank you.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발목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번갈아 가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라이 따뜻한 바람, 찬 바람으로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창 있지만 공략하셔서 건조시키면